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 참 특별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평생 2020년 부활절 집에서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일은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보배 같은 그런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소식이라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유,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저 무슨 신화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거나 또는 거짓이거나 1%라도 거기에 거짓이, 거짓 증언이 섞여 있다면 기독교는 그 순간에 그것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도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한다는 이 엄청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걸 다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것도 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죽음도 무섭지가 않아진 겁니다. 부활하게 되니까. 죽음도 무섭지 않다는 말은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억누르거나 좌절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나의 부활도 믿는데도 시험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어려운 일 하나도 극복이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복음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대로 달릴 수가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 안에 저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도끼로 목이 잘리는 순교를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도마에게 우리가 묻는다고 합시다. 도마, 당신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도 가졌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인도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창에 찔려 죽는 순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와 동행하시며 저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될 때부터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밭에 보화가 있음을 발견한 농부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얼른 그 보화를 덮어놓고 그리고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뭐 허름한 집이지만 집도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세간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나마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걸 본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큰 일이 생겼나 봐. 저 사람에게 무슨 큰 빚이 아마 생겼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기 시작한다면 그에게는 진짜 두려운 일,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물건을 하나씩 사줍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팔려갑니다. 사람들은 그 농부가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 농부는 속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주 춤을 출 정도로 기뻤습니다. 결국은 다 팔렸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다 팔려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판 돈을 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농부는 황홀했을 겁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졌습니다. 딱 하나, 그 밭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밭 속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뻤을 겁니다. 내일이면 완전히 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치 이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보물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물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물처럼 여겨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제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다. 감옥에 있어도, 순교 직전에 있어도, 교인들로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것을 진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유익하던 거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고 싶어서. 자,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물로 여겼던 그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물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행복할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자기 몸은 형편은 질그릇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가 말하기를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상처 입은 삶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상처받았다. 어릴 때 상처받았다. 직장에서 상처받았다. 학교에서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될 것,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상처받은 삶이 아니고 허비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죽을 것이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다. 그리스도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비극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면 그게 비극입니다.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살려고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허비한 삶이었다. 진짜 보배가 있었는데 그걸 전혀 몰랐다. 그래서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보물이십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있죠?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언제나 그거 생각하는 거,
항상 그걸 보면 기쁜 것,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 그게 있지요. 여러분 한번 괄호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 뭐뭐 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무엇을 써넣겠습니까? 만약 뭐뭐 하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그게 여러분이 보물처럼 여기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크리스천 청년들이 그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안정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은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분의 삶도 많이 바쁘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저 강북에 있는 남산이라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 방향의 길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살 겁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라봐야 될 가치가 없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진짜 그게 진짜 소중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주 인기 동영상 그런 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목적지가 없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세 번째로,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자유자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나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고 싶어. 나도 좀 부자로 살고 싶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과 헤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돈, 부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붙잡으려면 주님은 버려야 됩니다. 폴 트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통제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를 통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진짜 우리를 지배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물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네 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 세상에서 먹고 있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희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지 다 자세히는 몰라도 짐작이 갑니다. 매일 참고 매일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화를 누르고 자존심도 때때로는 꺾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 억지로 참으며 무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참고 무엇을 누르고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님을 보물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참은 것도 없고 힘쓰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고 버린 것도 없고 그것은 진짜 보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아무래도 무슨 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적도 올라가고 또는 사장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뭐 좋은 것도 많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파티에서 마음껏 즐기면 그러면 어떤 즐거움도 있겠지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집을 꾸미는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방도 꾸미고 집도 여러분의 소유의 집을 사고도 싶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그려보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영원히 귀한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직장생활, 파티하는 거, 뭐 집을 마련하는 거 다 소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그건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도 최상의 경우에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처구니 없이 실직하고 파티를 그렇게 즐기다가 오히려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고 집을 그렇게 잘 꾸몄는데 결국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최상의 경우를 따지고 보아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나 좋은 것. 그런데 우리는 100세도 못 되어서 끝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긁어 모았던 거, 겨우 꾸몄던 거, 가지고 있었던 거,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1분도 못 되어서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것. 그런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쉐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잿더미의 삶. 나중에 그런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된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돈의 대부분을 결국은 도시의 쓰레기장에 버려질 것들을 위해 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5분 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 세상의 삶에 투자했던 대부분의 우리의 소유들은 완전히 우리로부터 떠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대화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당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겠지요. 어떤 이는 당신에게 내 아이들이 굶고 있을 때 나에게 돈을 줘서 고마웠어요. 그때는 고맙다고 말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제야 말할 수 있네요. 당신이 그 밤에 나를 당신의 집에 들어오게 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천국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은 그것만 남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건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행복, 정말 영원이라고 붙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는 온 세상과 바꾸어서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보면 그때 옛날에 이집트의 왕들은 얼마나 부자였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요즘에 억만장자가 그거 못 만듭니다.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거. 하여튼 엄청난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있음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엄청난 것들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는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지위,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걸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꼭 우리들의 이야기죠. 이집트 사람들, 그 왕실의 왕족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던 그 부귀영화를 그대로 내세에도 가져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해요.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던 거 다 그대로 가지고 내세에도 갈 수 있는 줄. 그러나 그건 정말 얼마나 허상이었습니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다 다 대형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내세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대형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가 보았던 거, 누렸던 거, 그 비교할 수 없는 더한 것으로 지금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모세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심을 정말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바보같이 삽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듣고 속죄의 어떤 확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도 했고 속죄의 확신도 있고 큐티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는데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없다. 아직까지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인 거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제 무언가를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과 사랑,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우신 기쁨을 얻으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광고에서 보았거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도 얻으려고 아마 애를 썼을 겁니다. 돈도 모으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또는 좀 싼 가격에 얻으려고 조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내일 한 주간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은 무언가 이 땅에 어떤 보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또 애를 쓸 겁니다. 직장도 나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내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위험을 감수했던 적 있었습니까? 언제 어떤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의 낙을 위해서 삽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다 뺏어갑니다. 돈, 건강, 성공, 명예,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궁극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여러분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보물이신 예수님, 그분께 그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셨습니까? 그것만이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설교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왕이면은 설교를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하는 일에 예수님을 의지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책을 의지했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제가 좋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나 저는 예수님에게 제 설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제가 정말 몰랐기 때문에 설교는 사실은 주님이 저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것을 저는 대신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확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그냥 교인들에게 전달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굉장히 오랜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설교자로서 설교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가 목사인 저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믿음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또 말씀을 주실까?
또 말씀이 임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보물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는 게, 그걸 믿고 산다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정말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것은 내가 보배를 찾은 것이라, 그 사실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정말 제 삶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청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너무나 부럽습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황홀할 정도입니다. 그 보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훈련이 그동안에 부족했었던 것.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는 믿음으로 취해보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해보십시오. 부활절 예배를 행사로 그렇게 지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는 걸 진짜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보물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곧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의 삶의 배경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물이신 것, 나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주님, 이것을 제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여기에 걸겠습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에게 걸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위임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켜주시고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